22번째 에피소드는 Just One Prosecutor입니다. 검사죠. 한 명의 검사. 단 한 명의 검사로서 검찰청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느냐. 오픈에시 환경 내에서 모든 범죄가 자동적으로 탐지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범죄들은 can be tried. Just the most crimes can't be tried 해야 되겠죠. 대부분의 범죄들이 시도될 수가 없어요. 그게 오픈에시 플랫폼입니다. 모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범죄들은 예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미 발생한 범죄들은 자동적으로 탐지가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탐지가 되겠죠. 그럼 왜 그러냐니까 OP 환경 내에서는 지하 경제라든가 사기나 횡령, 강도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전 마켓 모듈에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모든 것들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이 기록되고 기록되기 전에 그 정합성, 기록의 정당성을 검토를 받게 됩니다. 모든 거래가. 그것이 정당한 거래인지를 검토를 받고 기록이 되니까 그걸 한번 기록되고 난 뒤에는 절대 위변조될 수가 없죠. 따라서 어떤 종류의 경제범죄도 시도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비슷한 종류 price of that kind 같은 종류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혹은 뭐 similar 그죠? 비슷한 종류의 다른 상품에 비해서 비싸게 팔려고 한다면 그러한 거래는 자동적으로 블락됩니다.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지불되지 않아요. 그러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훔치거나 take away 어쨌거나 같은 말이죠. 그런 경우도 거의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이유가 따로 있어요. 왜 그런지는 첫 번째 이유는 오픈에시 플랫폼은 돈의 이동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이동도 다 기록을 합니다. 이 자동차가 누구 소유였다가 누구 소유로 전환하는지, 이 집이 누구 소유였다가 누구 소유로 하는지, 이 냉장고가, 이 TV가, 이 가스레인지가, 이 에어컨이 누구 것인지가 다 기록이 돼. 그러니까 막연히 남의 물건을 가져와서 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와서 쓴다 하더라도 그걸 기록하지 않으면 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도 다 있습니다. 차차 말씀드릴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고 있는 것이 오픈에시 플랫폼입니다. 돈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 nonetheless라고 할까요?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OP 내에서 범죄가 발생할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범죄는 가능하고 그렇게 범죄가 발생했을 때 바로 작동되는 펑션이 지금 이 시리즈에서 말씀드리는 prosecutor 그죠? 검찰청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죠? 그러한 펑션이 동작이 됩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같은 OP가 제공하는 그런 프로시큐션 시스템을 쓴다고 한다면 기존의 어떤 검찰 시스템의 0.1% 비용 0.1% 미만으로도 얼마든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예상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검사 제도를 마이너스하고 그 자리를 룰, 규칙으로 채우자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니까 지금의 검찰 제도라고 하는 건 이미 발생한 범죄를 뒤처리하는 거예요.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회계사도 이미 발생한 거래들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거잖아요. 이미 발생한 거래가 제대로 장부의 원칙과 규칙에 따라서 회계 원칙, 표준 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록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이 공인 회계사의 역할이고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뒤처리를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미 발생하기 전에 부당한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부당한 거래는 장부에 아예 기록이 안 돼버리면 기록을 못하게 막아버리면 그럼 공인회계사 역할이 확 줄어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그러한 범죄가의 발생 가능성을 원천에서부터 차단해버리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역할과 기능이 확 줄어들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시스템을 한번 구성을 코딩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OP는 OpenAI 자체가 어떤 진공공간을 만드는 툴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일종의 진공공간입니다. 어떤 진공공간이냐니까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진공공간이죠. 특히 경제와 관련된 범죄들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제들은 치정사건을 제외하거나 다 경제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간의 문제입니다. 남녀간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범죄는 경제 범죄다. 어떤 도구도 사람들을 노벌, 그러니까 고상하고 기품 있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썸툴, 어떤 도구. 그렇지만 as if noble, 고상한 것처럼 행동하게 강제할 수는 있단 말이죠. But some tool enact라고 해야 되나요? enact people 혹은 impulse라고 해야 될까요? impulse people to act noble 이렇게 하면 좀 더 구체적이 되겠네. 사람들을 고상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는 없지만 고상하게 행동하도록 강제하는 툴을 만들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 툴 중에 하나가 OpenAI 플랫폼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작성할 코드의 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시큐션 모듈입니다. 프로시큐터 디폴트를 하나 만들고 그런 다음에 프로시큐션 TS를 하나 정의했습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마켓 모듈로부터 전달받은 트랜지션 데이터에서 크라임 범죄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골라내는 탐지해내는 거예요. 사실 프로시큐터가 하는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OP에서 왜냐니까 경찰과 판사, 법정, 사법부죠. 사법 모듈의 기능으로서 행정부의 검찰청 기능은 상당 부분 다 처리가 되니까 별도의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이 OP에서는 그렇게 딱히 필요하진 않아요. 어쨌거나 이 모듈은 펑션 이 하나입니다. 프로시큐션 모듈로서 어떤 범죄 소명 가치가 있는 것들은 프로시큐 디텍트라고 할까요? 디텍트 클레임 모듈로 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 범죄가 의심되는 것은 프로시큐션 하는 거죠. 프로시큐션 여기에서 이 절차를 이제 규정할 겁니다. 이건 뭐 간단합니다. 이 펑션의 하는 역할은 deliver suspicious crime이라고 해야 될까요? suspicious crime to court of OP. OP의 콜트 모듈, 그죠? 전달하는 게 다예요. 그걸로서 역할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건 다 ML 모듈, 프로시큐션은 사람 인적 자원이 없습니다. 다 ML 모듈로만 처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ML 모듈. 그와 반대로 나중에 콜트 모듈은 사람의 참여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것을 유죄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머신러닝 모듈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참여해서 유무죄를 가리는데 머리를 같이 지혜를 같이 모아서 처리를 해나갈 거예요. 그런데 프로시큐션 모델은 순수하게 머신러닝 모듈로만 군중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몽땅 다 코트로 보내는 거, 그게 다입니다.